자, 그 수십 년 전에 신경망이 처음 발명되었을 때 동기는 원래 그 인간의 뇌 또는 그 생물학적인 뇌가 학습하고 생각하는 방식을 모방하는 그런 소프트웨어를 작성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날 우리가 부르는 그 신경망이라고 부르는 인공신경망이라고도 부르는 이 신경망은 뇌가 실제로 어떻게 작동하고 학습하는지에 대해 우리가 생각하는 방식과는 좀 많이 다릅니다. 그렇지만 생물학적 동기 중 일부가 아직 그 인공신경망이나 그 컴퓨터에서 사용되는 신경망에 대해 생각하는 방식에 여전히 남아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먼저 뇌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그리고 이것이 인공신경망과 어떻게 관련됐는지를 한번 같이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간의 뇌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인간의 뇌는 어쩌면 또는 일반적으로 말해서 생물학적인 뇌는 다른 어떤 이용 가능한 기술보다도 지금까지는 더 높은 수준의 또는 더 유능한 수준의 지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신경망은요, 사실은 뇌를 모방하는 소프트웨어를 만들려는 동기에서 시작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신경망 분야의 그 작업은 1950년대 사실은 그부터 시작됐다고 보시면 되고요. 한동안 인기를 근데 끌지는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한 1980년대에서 1990년대 초까지 다시 인기를 얻었어요. 그리고 그때는 필기 숫자 인식 같은 그 응용 프로그램에서 엄청난 효과를 볼수 있었고요. 그리고 그 응용 프로그램들은 메일을 전달하는 데 사용될 그 우편번호 읽기 또는 그 핸드리튼 그 책, 그러니까 손으로 쓴 수표에 달러를 이그 숫자를 읽는 데 사용되었었는데요. 사실은 1990년도 후반부에 다소 이제 인기를 좀 잃었습니다. 그러다가 한 2005년도 그 초에 다시 부활했고요. 이때는 그 딥러닝이라는 브랜드로 다시 리뉴얼 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사실 딥러닝과 신경망은 똑같은 거의 유사한 거를 의미하긴 합니다. 하지만 당시에는 그 딥러닝이라는 용어 자체가 조금은 과소평가되었을 수도 있는데 어쨌든 딥러닝이라는 그 브랜드 네임 때문에 훨씬 더 좋게 들려가지고 지난 10년간 또는 10년 반 정도 아주 굉장히 크게 발전한 브랜드 이름으로 우리가 그 알고 있는 게 바로 딥러닝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신경망은 응용 분야에 있어서도 굉장히 많은 그 혁명적인 그런 발전을 이루었다고 볼수 있고요. 아마 제일 첫 번째는 아마 음성인식 분야였을 겁니다. 그래서 딥러닝이 처음 활용된 그런 음성인식 분야의 시스템이 효과를 보기 시작하니까 그 후에는 이제 컴퓨터 비전 분야, 즉, 이미지를 가지고서 우리가 그 인식하는 문제를 주로 다뤘고요. 아마 이때가 아마 2012년 정도 이미지넷 컨테스트를 통해서 많은 새로운 기술들이 발전되던 시기였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 후에 그 발전에 많은 영향으로 이제 자연어 처리, 텍스트 프로세싱 쪽으로 진출하게 되었고요. 뭐 최근에는 이제 거의 모든 그러한 이런 그 스피치 영상, 그리고 텍스트 분야를 그 통합적으로 사용하는 뭐 기후변화나 아니면 의료 또는 온라인 광고 또는 제품 추천에 이르기까지 모든 분야에서 사용되고 실제로 많은 기계학습 응용 분야에 신경망이 주로 사용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사실 오늘날의 그 신경망은요, 뇌가 학습하는 방식과 거의 관련이 없습니다. 하지만 뇌를 모방하는 소프트웨어를 구축하려는 그 초기 동기가 있었기 때문에, 그러면 뇌가 어떻게 동작하는지를 조금 알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 그뇌 뉴런이 어떻게 생겼는지 보여주는 다이어그램인데요. 인간의 모든 사고는 여러분과 저의 그 뇌에 있는 그 이런 뉴런에서 나오고요. 전기 자극을 보내고 때로는 다른 뉴런의 새로운 연결을 형성함으로써 이제 가능해집니다. 자, 이와 같은 뉴런에서요. 즉 가장 위에 하나의 뉴런이 여기에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다른 뉴런으로부터 전기 충격을 받습니다. 즉 여러 군데서 전기 충격을 이렇게 받아서 일정한 몇 가지 뉴런 안에서의 계산이 수행된 다음에 이 전기 충격에 의해서 다시 쭉 출력으로 다른
봇의 다른 그 뉴런에다가 전기 충격을 전달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상위에 있는 여러 뉴런의 출력을 차례대로 아래에 있는 이 뉴런에 말하자면 그 입력이 되고요. 이 뉴런은 또 이 하나뿐이 아니라 여러 개의 다른 입력을 말하자면 모아서 자신만의 출력을 또 생성을 해서 또 다른 뉴런으로 전달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인간의 사고를 구성하는 기본적인 요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거는 생물학적 뉴런의 좀 더 단순화된 다이어그램인데요. 뉴런은 그 여기 왼쪽에 보이는 여기 세포체, 이 부분이 세포체라고 구성되어 있고요. 그리고 생물학 수업에서 아마 들었다면 알 텐데 이것을 세포핵이라고 부르죠. 뉴클리어스, 보통 핵이라고 부르는 부분입니다. 이전 슬라이드에서 본 것처럼 뉴런에는 다양한 입력이 있습니다. 여기 그 세포체 주변으로 길게 여기저기 삐죽삐죽 떠다나온 것이 바로 그건데요. 이러한 그 입력 그 장치를 수상돌기, 우리나라 말로는 수상돌기, 영어로는 덴드라이트라고 부르는 이러한 그 부분입니다. 그리고 때때로 또 우리가 축색돌기라고 부르는 엑손이죠, 영어로는. 이거는 축색돌기라고 우리가 번역을 합니다. 축색돌기. 이게 바로 출력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다른 뉴런에 전기적인 자극을 이렇게 내보내서 또 다른 뉴런에게만 정보를 주는 그런 역할을 하죠. 사실 여기에 지금 엑손이나 덴드라이트나 뭐 이런 뉴클리어스나 무슨 그 생물학적 용어 별로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꼭 외울 필요는 없고요. 이러한 기능을 하는 것들이 있다라고 생물학적 뉴런은 다른 뉴런에 입력이 되는 전기 자극을 보낼 수 있다라는 사실만 알면 되겠습니다. 자, 인공신경망에서는요, 생물학적 뉴런이 수행하는 작업에 대해서 아주 단순화된, simplified된 수학적 모델을 사용합니다. 자, 여기 단일 뉴런을 표시하기 위해서 이렇게 동그라미 하나를 이렇게 그려놓습니다. 이 뉴런이 하는 일은요, 그냥 하나의 입력을 받아요. 그 입력이 당연히 그냥 숫자고요. 어떤 숫자를 받아들여서, 그리고 몇 가지 계산을 이 안에서 수행한 다음에 그 다른 그 숫자를 출력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다른 숫자는 여기 두 번째 뉴런, 또 다른 뉴런의 입력으로 사용이 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이 입력에 해당되고 이 부분이 뉴런의 출력에 해당된다고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신경망이나 또는 딥러닝 알고리즘 구축할 때는 이렇게 하나의 뉴런만 쓰지는 않습니다. 즉, 이러한 뉴런을 동시에 여러 개를 한꺼번에 시뮬레이션을 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렇게 집합으로 하나의 그 여러 개의 뉴런을 한 집합적으로 몇 가지 숫자를 당연히 입력을 따로따로 받겠죠. 그리고서 그것을 가지고 계산 수행해서 숫자를 출력하는 이러한 방식으로 우리가 수학적인 모델을 아주 흉내내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한 가지 좀그 경고를 좀 드리면요. 우리가 그 생물학적 뉴런과 인공 뉴런을 좀 느슨하게 좀 비유했긴 했습니다. 그렇지만은 사실 우리는 인간의 뇌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전혀 알지 못한다고 하는 것도 과언이 아닙니다. 실제로 몇 년에 한 번씩 신경과학자들이 뇌가 어떻게 작동하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돌파구를 마련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할 겁니다만, 그러한 방법이 그대로 적용되는 그러한 알고리즘을 우리가 그 개발하거나 또는 그 방법을 따르지는 않습니다. 사실 우리가 하고 있는 이런 인공신경망은요, 일종의 원시 지능을 구축하는데 훨씬 더 가깝게 볼수 있고요. 아주 극도로 단순화된 그런 뉴런 모델을 사용하더라도, 하지만 매우 강력한 이런 딥러닝 알고리즘을 구축할 수 있으므로 해서, 우리가 그 기원 자체는 생물학적 동기에서 비롯된 건 맞습니다. 하지만 이런 생물학적 동기를 너무 심각하게 받아들일 필요는 없고요. 그 딥러닝 연구자들은 주로 이런 생물학적 동기보다는 이런 엔지니어링 원리를 사용해서 보다 알고리즘을 효과적으로 그리고 더잘 동작하도록 알아내는 그런 연구에 더 많이 치중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신경망에 대한 아이디어는 그 수십 년 동안 이미 존재해 왔던 겁니다. 앞에서 설명이 되었죠. 근데 몇몇 사람들이 이런 질문을 합니다. 왜 이제서? 그죠? Why now?
이러한 질문을 받았을 때이 머티리얼의 저자인 앤드류 교수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좀 설명을 한다고 합니다. 한번 그 설명을 여러분도 들어보시고 활용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여기 그림이 있습니다. 이 그림은 수평축은 amount of data, 데이터의 양이고요. 응용에 활용할 수 있는 데이터의 양이고, 그리고 수직축은 performance, 즉 학습 알고리즘의 성능이나 정확성을 표시할 겁니다. 그런데 지난 수십 년 동안 인터넷의 등장, 그리고 뭐 휴대폰, 그리고 사회의 디지털화, 뭐 소셜 네트워크의 발전에서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많은 애플리케이션에 사용되는 데이터 양이 꾸준히 오른쪽으로 점점 증가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종이에 적힌 것보다는 주문한 말하자면 경우 그러한 그 디지털 기록일 가능성이 훨씬 더 많고요. 의사를 만났어도 건강 기록이 이제 종이 기록이 아니라 디지타이즈된 기록으로 많이 존재할 가능성이 높죠. 그래서 많은 응용 분야에서 디지털 데이터의 양이 아주 폭발적으로 증가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관찰한 것은 아마 로지스틱 회기나 선형 회기 같은 거죠. 그러한 전통적인 그 트레디셔널한 기계학습 알고리즘을 사용하면 아무리 많은 데이터를 제공하더라도 이 지금 커브가 보여주는 것처럼 성능이 계속적으로 향상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그 선형 회귀 및 로지스틱 회귀와 같은 기존 그 학습 알고리즘은요, 현재 제공할 수 있는 데이터 양에 맞게 확장되는 그런 게 한계가 좀 있고요. 우리가 보유한 모든 데이터를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는 없었던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그 AI 연구자들이 관찰하기 시작한 건요, 이 데이터 세트에 작은 신경망, 좀 스몰 그 뉴럴 네트워크를 훈련한다면 성능이 다음과 같아진다는 것도 발견했습니다. 이전에 트레디셔널 AI보다는 성능이 좋지만 이것 또한 일정한 그러한 그 퍼포먼스에 이른 다음부터는 더 이상 성능이 좋아지지 않는 거고요. 하지만 약간의 더 크기를 키운 미디엄 사이즈, 중간 크기의 인공 그 신경망을 쓰면은 더 많은 뉴런을 포함된 거죠. 성능이 좀더 좋아지는 것도 우리가 발견을 했습니다. 그리고 파이널리 마지막으로 아주 큰 굉장히 많은 그러한 그 뉴런을 포함한 신경망을 훈련한다면 일부 응용 프로그램의 경우에는요, 성능이 여기 보여지는 것처럼 계속적으로 증가하는 것을 관찰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즉, 이건 두 가지를 의미한다고 볼수 있는데요. 많은 양의 데이터가 있는 그런 특정 종류의 애플리케이션에 대해서는 우리가 보통 빅데이터라고 많이 부르죠. 이런 빅데이터가 있으면 음성인식, 이미지인식, 자연어처리 이런 등 어플리케이션 등에 이르기까지 모든 분야의 성능을 얻을 수는 있지만, 이전 세대의 학습 알고리즘에서는 조금 그 불가능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딥러닝 알고리즘이 이제 인기를 끌고 있는 이유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또 하나, GPU나 또는 우리가 보통 그좀더 빠른 컴퓨터 프로세서 그 계산 속도가 훨씬 빠른 그 GPU, 그래픽 그 프로세서 장치의 등장인데요. 이것이 그 원래는 컴퓨터 그래픽에서 만든 거는 그 빨리 말하자면은 그 디스플레이 되도록 하기 위한 어떤 기본적인 연산을 반복적으로 빨리 하는 그 장치이긴 합니다만, 이게 딥러닝에도 굉장히 강력한 그러한 그 퍼포먼스를 계산 속도를 높여주는데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됐고, 중요한 이런 딥러닝 발전의 원동력이 되었다고 볼수 있습니다. 자, 이게 바로 딥러닝이 시작된 이유면서도 지난 몇년 동안 그렇게 빨리 성장한 이유라고도 하는데요. 그, 볼수 있는데요. 신경망이 실제로 어떻게 작동하는지 이제 또 자세하게 한번 또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